안녕하세요. 9월 1일입니다. 이제는 기온이 많이 내려가가지고 다육이들한테 물을 주기가 부담되지 않는 그런 계절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우스에 와가지고 지금이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은 6시 반 정도 되니까 기온이 많이 차서 이 따뜻한 커피를 마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그리고 이 하우스에 와가지고 다육이들 얼굴을 보니까 이제 조금씩 얼굴을 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분갈이를 시작하는 다육이도 있고 분갈이를 할 예정인 다육이도 있고 저 앞쪽으로 보시면 관엽식물들 같은 경우는 잎에서 윤기가 날 정도로 잎이 무성하게 여름에 한번 죽을 고비가 있었던 동백나무 같은 경우도 잎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도 여름에 참 물을 좋아해가지고 물몇번 굶겼다가 이렇게 발변이 되는 잎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또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율마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컸습니다. 여름 내내 물을 제가 3일에 한 번씩 줄 정도로 물을 많이 필요로 했던 그런 다육이고 참 물시중 들기가 힘들었던 여름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율마가 얼굴이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를 한눈에 볼수 있는데요. 아마 제 구독자분이라 그러면 한번 율마를 많이 봤을 겁니다. 특히 블로그에 많이 올렸는데요. 봄에 올렸을 때만 해도 약간 불균형하게 그리고 풍성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여름 내내 물을 주면서 키웠더니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염자 같은 경우도 이 아팠던 염자였거든요. 아팠던 염자를 뿌리를 손질을 해서 새흙에 심어주고 자리 잡기까지가 참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올 여름에 대형 화분이다 보니까 물을 저장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서 그런지 건강하게 이렇게 잎이 떨어짐 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육이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물을 줬습니다. 물을 주고 나서 이렇게 건강하게 라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건강하게 여름을 잘 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전체적으로 국민이 같은 경우는 워낙 검증이 됐던 그런 다육이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도 줄기를 잘라가지고 새로 심어주면 걱정 없이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키우고 있는 거리대나 베란다에 이 문제가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줄기를 잘라가지고 새 뿌리를 내려가지고 심어주는 게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9월 같은 경우는 참 바쁜 계절입니다. 분갈이를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물을 주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칼슘제를 한번 뿌려줍니다. 이 칼슘제를 뿌려줄 때는 이 분갈이한 다육이들 위주로 뿌려주는 게 아니라 분갈이를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다육이들. 어떤 다육이냐면 예쁜 단풍을 보고 싶은 여름 내내 못난이들만 보다가 예쁜 단풍을 보고 싶은 그런 화분들을 골라가지고 그런 화분들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분갈이를 하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자기가 라울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얼굴이 변해 갑니다. 링고스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잘 보면 링고스타 쳐라도 정말 많은 성장을 했고요. 이 지금 라울인제나 멀로 같은 경우도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물을 주고 나서 이렇게 폭풍 성장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예쁘게 얼굴색 변화를 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묵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계절이 살짝만 바뀌어도 얼굴 색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다육이들은 빼고는 전체적으로 칼슘제나 아니면 종합영양제를 줘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분갈이만 잘해줘도 크게 영양제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데 저처럼 단풍색을 많이 진하게 만들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분갈이를 주기적으로 해주기보다는 화려한 색을 본 다음에 분갈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다육이들을 위주로는 이 영양제를 주거나 칼슘제를 줍니다. 그러나 저는 주로 칼슘제를 준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칼슘제를 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뿌리가 튼튼하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냉해를 입거나 더위에 잘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죽은 다육이가 거의 없습니다. 한두 개 이렇게 물을 안 줘서 고사가 된 다육이는 있어도 무름병이 오거나 아니면 바이러스성 질병 때문에
폭삭 주저앉거나 잎이 후두 떨어지는 다육이가 있거나 그런 다육이는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건강하게 잘 났습니다. 다육이 잎이 떨어지는 거는 물을 굶겨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뿌리 화분에 뿌리가 너무 가득 차가지고 얘가 살기 위해서 뿌리를 스스로 고사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로 저 같은 경우는 칼슘제를 여름이 오기 전에 쳐주는데 그 효과를 몇 년 동안 보고 있기 때문에 내 다육이가 잎은 작아지고 줄기는 자꾸 가늘어지고 잎은 자꾸 떨어지고 잎은 앙상해지고 그런 다육이가 있다 그러면 분갈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칼슘제 정도는 한 번 정도 쳐준다 그러면 다육이들 상태가 꽤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9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분갈이를 해줘야 되고요. 이 잎을 분갈이할 때 줄기와 잎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리대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름 내내 차각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각막을 갑자기 해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잠깐 들어오는 햇빛도 아까워가지고 이 다육이들한테 햇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차각막을 개방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개방하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갑작스럽게 햇살을 받게 되면 얘네들 잎이 다 탑니다. 그리고 줄기와 뿌리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각막은 서서히 해제하는데 오전 햇살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후 햇살 같은 경우는 아주 무덥기 때문에 아주 뜨겁기 때문에 이 햇살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아침 햇살 정도는 한 두세 시간 정도는 괜찮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직사광선 빛이 다육이 잎에 직접 닿는 것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선으로 부드럽게 들어오는 햇살은 괜찮은데 아주 내리쬐는 그런 햇살은 다육이들한테 9월까지는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름 내내 굶겼던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뿌리 상태가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물을 갑자기 주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한 번에 많이 주기보다는 찔끔찔끔 9월 중순까지 주다가 9월 이후부터는 저면간수로 물을 많이 줘도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 물 주기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너무 과하게 주면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줄 때는 찔끔찔끔 9월 초까지 그렇게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이 분갈이, 이 물 주기, 그 다음에 칼슘제 주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육이들 상태가 이 생각보다 성장하지 않는 다육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뭐 수연처럼 정상적이라 그러면 이 수연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바닐라비스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물을 줘도 잎을 펴지 못하는 다육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문스터 같은 경우는 물을 줬는데도 잎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한 2, 3일 정도 기다렸다가 그래도 잎이 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다육이들은 뿌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서히 병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바로 화분에서 분리를 해서 이 기존에 있는 뿌리는 다 제거를 하고 본 줄기까지도 흔적이 있는지 검은색 흔적들이 있는지 아니면 물러가는지 아니면 이 홍매화처럼 이 홍매화 줄기처럼 이렇게 보이나요? 이 쭈글거리는 그런 상태가 있는지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중뿌리가 있는지 지금 홍매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잎은 건강한데 줄기가 좀 이상하죠? 썩은 겁니다. 이런 상태로 그대로 두게 되면 이 세 개까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줄기를 잘라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좋은데 이 자를 때는 여기 너무 위쪽에 줄기가 아깝다고 여기 위쪽에서 잘라버리면 병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최대한 병과 멀리 있는 곳에서 잘라가지고 이 수관이 막혀 있는지 이 수관이 지금 깨끗하죠? 깨끗하기 때문에 이 수관이 깨끗한 상태까지 잘라줘야 됩니다. 잘라주고 나면 잘라진 부분에서 또 새순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잘라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